안녕하세요. 승준 아빠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것은 파리풀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 저 여름에 막 파리 귀찮게 하잖아요. 얘가 이름이 파리풀이란 이름이 파리를 잡는 풀이라 해서 파리풀이래요. 생긴 것은 꼭 제가 모르는 사람도 보면 깻잎 있잖아요. 깻잎같이 생겼어요. 난 박한 줄 알았어. 줄기는 되게 얇고 연해요. 줄기가 연약합니다. 강하지가 않아요. 지금 이쪽에 막 이렇게 쭉나 있어요. 블럭이야. 예, 이쪽에 쭉나 있는데 이게 지금 참 비탈이거든요. 지금 돌도 심하고 비탈인데 아침 일찍 왔는데 지금 더 더워지기 시작하네요. 자, 파리 풀 한번 효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파리풀도 꽃을 피는데 7월에서 9월 사이에 피고 사용 부위는 뿌리를 포함한 풀 전체를 약재로 쓴대. 뭐 채취는 여름이나 가을에 채취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쓴대. 그리고 쓰기에 앞서서 잘게 썰어서 쓰고 약효는 해독과 살충의 효능을 가지고 있대. 적용지라는 종기의 독을 제거하는 데 쓰이며 옴이나 벌레 물린 데 생긴 부스럼을 치유하는 데도 쓰인대. 사용 방법은 종기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린 약재를 한 번에 1에서 2g씩 200cc 물로 달여갖고 복용하고 옴이나 벌레에 물려 생긴 부스럼에는 생풀을 찧어서 붙이거나 말린 약재를 빻아 기름에 개어서 바른대. 그리고 이 참고로 파리풀은 독성 식물의 하나이며 잎을 찧어서 밥알과 섞어가지고 파리를 잡는 데 쓴대. 이게 이 잎을 찧어가지고 밥알과 섞어서 놔두면 파리가 먹고 죽는 거야. 그래서 파리, 예. 파리풀이라고 한대. 이상 파리풀이었어요. 파리풀 갖고 한번 파리 한번 잡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이상 파리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자,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